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근황 토크 또 해야 되잖아요. 어, 그래요. 오, 방송 진행도 잘하시네. 어, 엄마. 뭐야? 뭐야? 일상에 숨어 있는 당신을 위한 공간. 휴게소. 이쪽에서 쉬었다 가세요. 앙. 형 뭐야? 모르겠어요. 근데 주차 문제면은 그래서 주변 가족들이 무슨 얘기였나요? 잠깐만 이것까지만 확인하고 제가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맞잖아. 아 지금 온 방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사를 왔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다 했죠. 그리고 안심전세로 해서 확정일자까지 다 받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우 심장이 떨리네 나도 지금. 대출을 할 때도 그 확정일자를 보고 대출을 해줘요. 왜냐면 은행에서도 그 확정일자가 법적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대출이 나와요.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사를 들어오게 된 거죠. 한 달 정도 뒤에 저랑 계약을 했던 집주인이 집을 판 거예요. 집을 팔아서 새로운 사람이 집주인이 돼서 들어왔어요. 내가 그때 첫 번째로 좀 짜증이 났었던 거는 그때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오더니 자기가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해서 바뀌었다. 아 그러냐. 그때 나한테 확정일자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전화 왔을 때. 그래서 자기가 집주인이 된 게 지금 5월 달이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바꾸자라는 거예요. 5월 달로. 저는 3월에 등록을 했거든요. 날짜를. 그래서 처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일단은 확정일자는 제가 바꿀 이유가 없고요. 확정일자를 제가 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으니 제가 일단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도 법적인 거는 잘 모르는데 자기랑 계약하시는 분 쪽에서 그게 확정일자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부탁을 드린 거다. 그래서 혹시 알아보시고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일을 하고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주인이 이제 집을 매매를 해서 이게 팔고 갔으면 그러니까 제 계약서는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확정일자는 알아서 승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확정일자 못 바꿔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그래서 저는 확정일자를 빼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나한테 일주일만 자꾸 주소를 빼달라는 거예요. 내가 왜 빼냐고 주소를. 잠깐만 빼달래요. 그래서 안 빼줬죠 절대. 무섭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방금 전에 갑자기 사람이 찾아온 거야. 누구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냐면 보니까 약간 조폭 같은 사람이에요. 징박힌 신발 신고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 이래가지고 저 일단 내가 내려가겠다라고 해서 내려간 거예요. 무슨 땡땡 형님 이렇게 돼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주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누구시냐 그랬더니 아 자기는 그 지금 바뀐 집주인한테 돈을 대출해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그러냐. 근데 제가 저한테 무슨 볼일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확인차 한번 찾아와 본 거다. 그게 사실인 건지. 그래서 이디아 씨가 맞냐? 라고 이제 제 본명을 얘기를 하면서 저는 맞다. 그랬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셨더라. 그래서 저는 계약서상에서 전화번호 거기서 바꾼 적이 없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래 어디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차 한번 찾아와 본 거다. 그래서 그러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한 얘기가 그러면 그 집은 월세 살고 있는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저는 여기 전세를 들어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되게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자기가 오늘 등기 그걸 떼서 봤는데 3천에 50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해보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온 거예요. 잘못 찾아온 거 아니야? 내 이름을 얘기했으니까. 아 맞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전화번호도 바뀌었다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저는 전화번호를 바꾼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 집주인이 바뀐 집주인이 지금 돈 대출한 사람한테 사기를 친 거 같아요. 네. 집 문제가 지금 약간 애매하게 이게 돼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게 이게 멘탈 관리가 안 되네요. 이게 일단
일단 제가 앱주인 A씨랑 비아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A씨가 B씨에게 집을 팔았어요. B씨가 C씨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보니까 B씨가 C씨에게 제 이름으로 된 허위 계약서를 보여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C씨가 알아보겠다고 한 뒤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어쨌든 안심전세를 받았으니까 그냥 이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전화가 엄마한테 옵니다. 근저당이 잡혀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이래 아침부터 전화가. 엄마한테는 안심시킨다. 엄마 나는 지금 안심전세 돼 있군에 난 나라에서 보장을 받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나 끊고 나서 나도 이제 되게 불안한 거야. 아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기아는 안심전세 대출과 허그에서 보험을 들었으므로 안심하려고 하지만 그냥 집단 일이 생긴 게 짜증나고 심장이 벌렁거려. 이게 제 심장입니다. 굉장히 정리가 되었죠? 난 이 영상을 법적 증거 자료로 제출할 거야. 이거 씨 무슨 어몽어스야 지금. 비는 임포스터가 확실해. 비는 확실해. 씨는 긴가민가 한 거잖아. 결론은 그냥 이렇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아침에 9시에 카톡이 하나가 왔더라고요. 이 집이 결국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알림을 간다 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좀 그랬던 게 아 주택 도시 보증 네. 거기서 이제 카톡이 왔는데 네. 거기에 아 지금 고객님이 계약하신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네. 좀 가벼운 느낌으로 아 이런 거 전달해 주는구나. 난 처음에 이거 그래가지고 생각 안 하고 있었다가 한 30분 뒤에 다시 이렇게 카톡 보다가 뭐 이게 무슨 소리야? 경매가 넘어갔다고? 살다 살다 집이 경매가 넘어가다니. 근데 저희는 이사 갈 필요는 없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여나 내가 모르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쨌든 허그에서 처음에 이 집 경매 넘어갔습니다라고 문자가 왔잖아요. 그러면 나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거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 아, 이 경매 넘어갔다는 문자를 받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아, 그분도 근데 이제 그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으시겠죠. 아니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매 넘어갔다는데 제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아마 내 예상에는 훨씬 많으실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영혼 없고 권태기 많이 온 그런 직원분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뭐가 궁금하신데요? 나도 거기서 너무 당황했어. 나는 아 그렇구나 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문제 없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솔직히 AI보다 더 AI 같았어. 네 뭐가 궁금하신데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잠깐만 그럼 나도 뭘 물어봐야 되지? 집이 경매가 넘어왔어. 경매로 넘어왔어. 뭐 어떻게 같이 호들갑이라도 떨어뜨려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되게 설명은 또 되게 디테일하게 맞아. 알아서 해줘요. 근데 되게 귀찮아하는 표정.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더 별거 아닌 건가? 그렇게 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아 갑자기 저 얘기하니까 나 그거 생각났어. 얼마 전에 이제 그 법원 그 경매팀에서 또 갔다 갔어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들은 저희 집 한번 찾아봤어. 법원에서 이제 경매가 넘어가는데 사진을 찍어가야 되는 거야. 그분도 약간 좀 귀찮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아니면 괜찮으시면 뭐 직접 올라가셔서 사진 찍어도 된다 그랬더니 아 뭐 그렇게까 그냥 대충 찍어주세요. 아, 대충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저희 신발 벗어야 되니까 그냥 올라가셔서 사진 하나만 찍어달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으려는데 집이 너무 개판인 거야. 너무 더러워. 그거 이제 곧 법원 사이트에 올라갈 텐데 빨리 찍어서 달랐는데 그냥 있는 대로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반짝이라고 방송 작업이 있는 컷이 거기 법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사주세요 여러분. 은행에서도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또 그 은행분도 들으셨어요? 귀여워. 그치 경매 넘어갔대요. 너무 극과 극인데? 허그 담당자분 아 그래서 뭐가 궁금하신데요 이랬는데 은행 담당자분들 들으셨어요? 그 집 경매가 넘어갔대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도 들었어요. 그거 절대 정신고 빼시면 안 돼요. 나도 약간 빈봉사 먹으려고. 근데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시죠? 이상한 데서 전화 많이 오죠. 저 보이스피싱 아니고요. 저 은행 맞아요.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법원에서 나오신 분도 여기 땡땡땡분 집 맞으시죠? 이 집이 지금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제가 조사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임차인이니까 뭐 침수거나 그런 건 없죠? 이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잘 알고 있어야지. 이거 봐봐요. 이걸 지켜야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요? 그분이 나한테 오히려 약간 겁을 줘. 맞아 맞아. 이거 저희 지금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지금 똑바로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이러는 거야. 지금 혹시 만약에 이렇게 경매가 진행이 돼서 누군가가 낙찰되면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저는 이 집 분전담권 생기기 전에 전입신고도 했고 저는 대학력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계약서 상에 있는 날짜까지는 제가 살 수 있도록 보장이 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괜찮네요. 그러면 그때까진 살 수 있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현타 왔어. 우리 집 경매 넘어간 얘기를 내가 왜 이렇게 신나세요? 내년 되면 이제 나가려고 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이 집 짜증나서 안 살아. 저 오늘 꿈에서 되게 무서운 꿈 꿨어요, 여러분. 맞아. 갑자기 꿈에서 그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는 한 푼도 못 받고 지금 그 전셋값이 오롯이 나에게 빚으로 온 거예요. 제가 거기서 벙쪄서 되게 막막했었던 그런 꿈 꿨어요. 알게 모르게 디아의 마음고생에 심했나 보네요. TV에서만 보던 일이 왜 나한테 이러야 돼? 갑자기 이런 생각들도 갑자기 드는 거야. 갑자기 불안한 무서움이 왔더라고요. 일상에 숨어있는 당신을 위한 공간 휴게소. 당신의 미래, 현재, 과거인 우리들과 이쪽에서 쉬었다 가세요.